그러면 여기서 타가든 옆에 드래곤 호텔이라고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두 개라고 하는데 호텔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가격도 너무 비싼 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니냐 뭐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는데 가격도 20% 깎아주고 지금 음식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입장에서는 깎아주긴 했는데 한 8만원, 9만원 가까이 돈을 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선택한 저희가 잘못이긴 해도 그래서 여기서도 막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뭐랄까 기분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그랬어요 가기 전까지는. 근데 조금 지금은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여기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고 조금 가면서도 약간 아쉬운 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솔직히 저도 기분 좋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지금 네 런치 이거 먹고 가라고 네, 미안하니까 먹고 가라고 그 런치 뭐 시켜주는 거는 다 무료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뭘 깔아주네요 이렇게.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그 엠마라는 그 직원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투어 비용을 많이 내가지고 조금 기분이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뭐 갈 때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솔직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신경 써주니까 되게 고맙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예 네,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서도 괜찮네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시면 여기 스태프도 괜찮고 자리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ou are the Emma. Very nice stuff. And then very happy to her. And then the yeah, if you to meet her, maybe very nice to treat another customer. Yes. Yeah. Thank you for kindness.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사파가든 호텔이랑 그냥 같이 영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점수들은 다 높아요. 지금 부키, 뭐 아고다, 사파드래곤 이렇게 높고 스태프도 되게 친절해가지고 사파 오시면 사파드래곤 호텔이나 사파가든 호텔 이쪽으로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사파가든 호텔이에요. 사파가든 호텔. 지금 낮에는 이런 게 별로 안 켜져 있던데 지금은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놨네요. 들어가면 이게 일본식으로 약간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음식들도 다 일본 음식들을 주로 파는 거라서 이게 위층에서도 먹을 수 있고 저번에 레스토랑 구피할 때 보여드린 모습 라면도 팔고 진짜 이쁘게 일본 그 집처럼 잘 해놨어요. 여기는 이게 있고 여기 스텝이 있고 저희는 2층으로 가야 돼요. 2층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아이고 안들어 이제 다 왔다. 이제 여기 내 방모습은 이래요. 이렇게 화장실은 네,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나쁘지 않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가려고 준비해가지고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야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에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이랑 이거 히트가 돼가지고 좀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켜고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는 25불에 예약을 했는데 사이트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아 힘들어. 네 여기는 이제 미니바는 돈을 내야 된대요. 이렇습니다. 좀 방이 더럽네요.